구매해가지고 이거 당겨서 찍어야지. 이거 껍질을 벗기는 거. 오늘은 이놈으로 접시를 만들어서 새우 접시를 만들어서 한번 오늘 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 네, 깔끔하죠? 네, 깨끗하니 껍질도 잘 벗겨졌고 이런 게 바로 부식그래프트입니다.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몰라? 들어섰나? Yes.
있잖아. 오, 벌써 다 익었어요, 뭐. 지금 이 고기는 항정살입니다.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항정살을 집사람과 많이 먹고 그랬는데, 네, 좋아해가지고. 여기도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입해 와서 여기서 지금 항정살을 볼에 구워가지고 먹어볼까 합니다. 의외로 기름 돌판이 기름도 잘 빠지고 잘 좋네요. 네, 저번에 만든 돌판 그릴들 있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난 차에 실은 줄 알고 차 속을 한참 찾았는데 결론은 차에 실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강가에서 한참 동안 찾아서 이 돌판을 구입해 가지고 네, 지금 이 항정살을 굽고 있습니다.
왜 연기가 나만 쫓아오지, 여보? 몰라. 해야지. 같이 총.
역시 돌에다 구니까 돌이 열이 열기가 남아 있어서 확실하게 식지도 않고 고기가 확실하게 맛있어 보이네요. 오케이, 퍼펙. 오케이. 뭐야, 무슨 소리야? 아, 통설 먹구나. 접시 갖다 줄까, 이거? 목이 너무 높은데요? 시원하다. 진짜 큰 건데도 아까 있는 거. 머리를 먹어야 해. 머리가 새우는 머리가 진짜 맛있죠. 머리 먹는 거. 근데 이거 날카로 이거 먹지 말고 그냥 날카로운데. 날카로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아침이 밝았군요. 아, 되게 조용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고, 텐트는 달랑, 저희 텐트밖에 없네요. 어우, 추위에, 아무래도 여기는 로키 마운틴 근처이기 때문에, 아, 추위가 아침에 새벽에는 좀 춥네요. 고먹은 소리 들리시나요? 저 겨울 쪽으로, 강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뷰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직도 눈이 조금 남아 있네요. 지금 6월 달인데 눈이 많이 저 안쪽에도 눈이 많이 남아 있네요. 한번 네,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는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제 도착해서 텐트 치고 요리를 해 먹고 0점을 잡았습니다. 그걸 사격을 했는데 영상으로 남기지 못해 참 아쉽네요.